안녕 여러분, 조현우입니다. 네, 오늘 첼시 대 번리 입중계를 한번 해볼 건데요. 입중계를 처음 해봐서 잘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첫 골 누구 예상하시나요? 첫 골? 마운트. 너무 절망한 거 아니에요? 어? 잔잔하다. ASMR 찍을까? 아 이거 어떡하지? 짱구 목소리가 어디에서 들리지? 짱구 목소리라는 소리 많이 들었어. 엄마, 액정 가면 사주세요. 실바가 수비를 잘했어요. 이모 첼시 팬인가요? 이모라뇨. 아니 몇 살? 19살이요? 이모 맞지? 황희찬 선수가 선발로 뛰고 계시다고? 아이고 그거 봐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아니야. 깔쌈하게 넣고 끝내자! 가보자! 아 근데 권리가 지금 절박한 게 막 뭐야? 골을 넣었어! 아니 근데 좀 황당하게 들어갔어. 오! 지금 41분도 안 돼서 지금 골이 들어갔어 지금. 제임스! 아 춤! 춤! 오! 시작 10분도 안 돼서 두 골을 넣어버렸어요, 여러분! 와, 진짜 미쳤다. 와, 진짜 개미쳤다. 와! 헤트트릭 가나요? 뭐야? 빠개고 있어. 와, 저 양아치 심판 노답. 그니까 집 갈 때 홈팬들한테 뚝 까맞을까 봐 카드 잘 안 꺼내는 것 같아요. 그러면 킹정. 머리를 높게 묶으니 새 골이나. 그니까 머리를 높게 묶자마자 새 골을. 축구 볼 때마다 머리를 높게 묶어야겠어. 다음번엔 산다라박 묶음 가능한가요? 산다라박 선배님 포니테일을 한번 해보겠어요. 그러면 한 6대0, 6대0 갈 수 있나? 와 진짜 오늘 미쳤다. TMI 하나 알려드리면 플리식 모쏠이래요. 솔직히 락커룸에서 빠따 한 대씩 맞은 거다 이 정도면. 진짜 락커룸에서 뭔 일 있었다니까? 가족 사진 또 찢은 거 아니야 또? 어? 아 골을 네 번 넣어서 목이 맛이 갔잖아. 아 정말 너무 잘해도 문제라니까. 첼시 선수 누구 좋아하시나요? 저 마운트 좋아합니다. 마운트 얼빠네요. 아니에요, 실력도 좋으니까 좋아하는 거죠. 하베르츠가 제일 잘생김? 응? 남자랑 여자랑 보는 눈이 다른가? 끝났다! 오늘 정말 깨꾸름 했다. 아 정말 재밌었네요 오늘. 아 전반에 솔직히 오늘 방송 망했다 싶었는데 아 후반에서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. 제가 입중계는 처음 해봐서 보시기 좀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. 하다 보면 저도 더 익숙해지고 늘지 않을까 싶어요. 간간이 라이브 할 테니까 많이 많이 보러 와주시고 다음에 또 같이 재밌게 노는 걸로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안녕!